2018년 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최강의 한판 승부가 펼쳐진다. 프로에겐 잊을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을, 아마추어에겐 가슴 깊이 새겨질 멋진 추억을. 나 자신에 대한 실력, 그리고 파트너에 대한 믿음으로 단 하나뿐인 영광의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하라. SC골프 더매치 시즌 4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SC골프 더매치 시즌 4 정인아입니다. 챔피언전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 도전자 팀이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 바로 오늘의 결승전입니다. 하지만 이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말 많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비바람을 넘고 아주 멋진 경기를 펼칠 두 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각오와 전략으로 올라왔을지 제가 먼저 두 팀 만나볼게요. 네, 드디어 결승전입니다. 이 포항팀. 어떻게 한 고비를 꺾고 올라왔어요. 네. 지난 경기 치러보니까 어떠셨어요? 어떻게 운이 좋게 저희가 결승까지 올라오게 된 것 같은데요. 오늘의 날씨가 고비네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예선 통과 1등하고 네. 골지하고 네. 만나게 된 건데 비 올 때 뭐 악조건 속에서 많이 하긴 했습니다. 몸이 좀 추워서 굳이 긴장되는 건 없고요. 굳은 날씨지만 뭐 날씨 탓을 할 수 있나요? 그래도 악조건 속에서도 최고의 플레이를 만들도록 오늘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경기 때 7번 홀에서 끝났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7번 이상 가지 않게끔. 아~ 네. 우리 그 상대 그 최원진 사장님한테 한번 하고 싶은데. 네네. 너무 빨리 집에 보내지 마세요. 결승전입니다. 좀 끌고 가세요. 결승전에서 이겨야 진정한 꼴찌의 반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선 4위로 시작해 여기까지 올라온 경북 포항팀입니다. 결승전 날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참 야속하게도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사실 이런 날씨에는 정신줄을 놓지 말고 악착같이 쳐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집중 흐트러지지 않게 악착같이 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걱정되는 부분은 없나요? 늘한 선수가 있습니다. 걱정하면 됩니다. 멘탈적으로도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특히 오늘 또 비 올 때 이렇게 허블샷이라든지 뭐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오늘 또 좋은 경험을 할 것 같습니다. 막강 조합이기 때문에 금방 경기가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연장까지 가셨어요. 네, 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저희가 정말 악착같이 집중력만 놓지 않으면 정말 다섯 톨 안에 끝날 것 같아요. 더매치 애청자분들이라면 이 팀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아시겠죠? 전 챔피언과 우승 제조기에 만난 경남 창원팀입니다. 네, 양 팀의 각오와 전략이 남다른데요. 과연 어느 팀이 이 악조건을 뚫고 승리하게 될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스터 정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절대 해설, 절대 스윙 이병욱입니다. 먼저 대회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스크린 지역 예선으로 시작해 상위 8인에 랭크되면 필드 예선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단 4인만이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네, 시즌4에서 진행되는 총 9차전 중 4차전 결승전까지 왔습니다. 더매치는 아마추어와 프로 선수가 팀을 이뤄 변형 매치 플레이 방식에 맞게 홀 5도를 써서 주최 측에 제출하게 됩니다. 뭐 다들 아시는 거 맞죠? 오늘 더매치를 진행하면서 역대급 비를 볼 것 같은데요. 앞은 안 보이죠. 거리도 안 나가죠. 춥고 찝찝하죠. 멘탈 나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해설도 이런 상황을 염두하고 부드럽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믿기지 않는데요. 선수들 안심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오프닝에서 저에게 말했던 것처럼 악착같이 플레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홀 포볼 매치. 팀별 스코어 합산으로 승부. 네, 첫 번째 티샷 경북 포항팀의 김필재 선수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아무래도 그립이 미끄러워요. 그렇죠. 아... 지금 오비가 났고요. 네.
세 번째 샷 오비가 확실히 확인이 됐기 때문에 또다시 와. 야, 이 그러면은 다섯 번째 샷. 네. 이 선수가 굉장히 장타를 치는 선수예요. 체중 이동을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치는 선수인데 몸이 가는 것만큼 팔이 못 따라. 오, 이게 무슨 일이죠? 네, 아무래도 아마추어들은 이런 날씨 상황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잦은 실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프로 선수도 어려워요. 네. 라이거든요. 그러면서 일어나셔가지고 그런데 오늘도 일어나시는 것도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자꾸 일어나 쉬고 가야 돼. 네, 지금 이해설 선수가 웃으면서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저희 웃는 게 아니죠. 이해설 선수의 캐릭터는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아, 지금 김필재 선수가 이런 실수를 할 선수가 아닌데. 네. 아, 이미 네 타를 최소한 잃고 시작을 한 상황에서 어렵습니다. 네, 저희 여기 글씨도 드릴게요. 그렇죠. 지금 네. 기브업을 하네요. 포볼 매치라 하더라도 지금 스코어를 합산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김필재 선수가 워낙 많이 쳤기 때문에 1번 홀은 힘 빼지 말고 2번 홀부터 승부 봅시다. 라는 거였습니다. 김영호도 사만에 조금 어느 정도 가난 쳐보니까 아이고 이거 뭐 델링 영 안 받고 볼까네. 그냥 한승 기준에 지금 정도는 한두 발 정도만 좀 더 친다는 느낌만 하시면 돼요. 지금 정도는 좀 너무 과감하셨고. 이병호 프로의 스페셜 레슨. 아, 여러분 지금 코스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선수들 비가 올 때 지금 여러분들 아주 선수들 실수 즐기고 계신데 비가 오는 날에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원래 있던 위치가 제 공의 몸의 가운데라면 한 개 정도만 우측으로 옮겨주시고 스윙을 똑같이 얻을 수 위치는 똑같고요. 이 상태에서 쳐줬을 때 약간 평소보다 공이 먼저 맞기 때문에 탑핑성으로 공이 맞으면서 그렇다고 뭐 거리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 얇게 맞으면서 정상적인 거리를 확보할 수가 있고요. 저는 공을 우측으로 옮기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라는 분은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을 속이는 겁니다. 공의 위치를 우리가 볼 때 이쪽 면을 지금 보고 공을 가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비가 올 때는 여러분들이 내려다볼 때 이 앞부분을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에 원래 치려고 했던 이 부분은 먼저 맞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내 최저점이 이쪽으로 내 의식이 내 몸을 그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먼저 공을 깨끗하게 맞출 수 있는 도움이 됩니다. 원래 뒤쪽을 보던 걸 내 시선을 앞으로 공의 위치는 똑같고 그 상태에서 치게 되면 굉장히 깨끗한 클린 히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비 올 땐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공을 하나 우측으로 옮겨서 우측을 칠 거냐 또 아니면 공은 그대로 두더라도 나를 속여서 내 몸이 체중 이동을 좀 더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할 거냐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성공하실 겁니다. 2번 홀 싱글 매치 아마추어와 아마추어의 대결 아름다운 CC 레이크 코스 2번 홀 329m 파4홀입니다. 네, 비교적 길게 세팅된 파4홀인데요. 왼쪽 페어웨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벙커만 피한다면 쇼다이언 공략이 가능한데 이번에 최효진, 김필재 선수가 대결을 펼칩니다. 최효진 선수는 이미 검증됐고 김필재 선수는 예선 4위인데 어떤 대결이 펼칠지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홀 어떻게 해요? 지나가버렸네요. 아까는 제가 미끄러질까봐 좀 이 슬쩍 친다는 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슬 치니까 슬 밀리고 뭐 팍 치니까 팍 나가고 이러면 그걸 잠시 잊어버렸어. 첫 번째 홀에서 또 감을 잡는 홀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어차피 속도는 어차피 저희가 업다운 그런 일이다 보니까 뭐 크게 대치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빗소리가 정말 크죠. 정말 굵은 비와 바람이 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스윙하는 거 보면 거의 한 반 정도만 치는 힘을 쓰잖아요. 네. 이런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 드라이버 스윙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원심력도 커지고 그립이 손에서 빠져나갈 것 같아서 꽉 잡거든요. 네. 좀 부드러운 스윙으로 오늘 플레이를 펼쳐주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필자 선수 첫 번째 홀에서의 실수를 이번 홀에서 만회해야 할 텐데요. 이제 더 이상의 오비는 없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두 번 밀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왼쪽으로 심하게 잡아당기면 또 해저드 지역이거든요. 그것도 좀 주의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오른쪽으로 좀 날아갔는데 네. 네, 이번 홀에 임하고 있는 이 두 선수는 예선 1위와 4위 선수입니다. 경남 창원팀의 최효진 선수는 더매치에서 검증된 선수죠. 두 번의 우승을 했던 선수입니다. 목표인 챔피언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는 이 고비를 넘겨야 될 텐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고요. 이에 맞서고 있는 경북 포항팀의 김필재 선수. 지금 첫 번째 홀 오비 두 번, 그리고 두 번째 홀에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항상 긍정적인 멘탈로 끝까지 열심히 하는 실력자 선수입니다. 이번 홀의 경기 결과 어떻게 될지 이어볼게요. 여기서 한 120, 100 얼마? 130 정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네, 나이 거만해서 한 126 나오는데. 딱 110 찍히네. 그렇죠. 백십은 어떤 채를 치세요? 평소는 요거 치면 딱 맞는데. 이거 어떤 설도예요? 48도. 피칭 120도 하면 딱 맞고. 그럼 그냥 48도 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겠죠. 네. 뒷바람도 적으니까. 네, 이제 선수들이 출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 상의도 잘 하고 전략도 공유하고. 김필재 선수는 저희 좋지 않은데 일단 레이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두 선수의 대결은 약간 의미가 있어요. 그 최효진 선수는 실력이야 검증됐지만 이 경남 대표 아닙니까? 네. 또 김필재 선수는 경북 대표예요. 아, 네. 이 경북과 경남이 친한 것 같지만 별로 친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의 대결색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효진 선수는 계속해서 안정적인 플레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린을 살짝 넘어갔네요. 일단 비가 오는 날에는 클럽 사이에 이제 물기도 네, 많고 48도가 거리가 많이 나갔었는데요. 그래서 110 딱 치거든요. 근데 그러니 사실 좀 많네. 아무래도 스피닝이 줄다 보니까 그린 위에서 많이 구를 수밖에 없었죠. 같이 쓰고 갈까요? 네. 그냥 네. 최효진 선수의 매너 손. 저 뭐 손 왜 저러고 있는 거죠? 그냥 대려면 되고 떼려면 떼고. 그렇죠? 네. 아니면 습관? 네.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네. 또다시 어려운 위치 벙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김필재 선수입니다. 아, 오늘 경기 쉽지 않네요. 지금 한 40m 정도 남은 상태에서 이제 벙커샷을 해야 되는데 샌드웨지는 충분히 거리를 만들기 어렵고요. 저럴 때는 뭐 52도 웨지라든지 피칭 웨지로 사용해서 똑같은 벙커샷으로 거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이 너무 직접 맞았는데요. 아하. 네, 그린 밖을 넘어갔습니다. 같은 위치지만 지금 타수는 한타 차가 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먼저 가서 제가 할게요. 라이 먼저 보실게요. 벙커샷을 할 때 좀 거리가 기니까 공 가까이 치겠다. 뭐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항상 스윙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클럽을 변화시키면서 칠 때가 예측 가능한 결과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번 홀은 특히나 제가 핀 뒤로 넘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오늘은 다행히 핀까지 거리가 충분하고 같은 윗단에 있습니다. 이것도 탑핑이 났네요. 김필재 선수 점점 심리적으로 긴장감과 위축감이 느껴지는데요. 마크 해볼까요? 네. 일단 본인이 실수를 많이 하고 경기가 딜레이 된다는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좀 템포도 빨라지고 있고 네. 반면에 최효진 선수는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본인 뭐 할 건 다 할 수 있는 거죠. 잘 떨궜어요. 와. 약하네. 네, 한층 여유로운 표정으로 최효진 선수 침착하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필재 선수는 보기펏, 최효진 선수는 팟펏, 뭐 남은 거리는 비슷한데요. 네. 지금은 옵션이 없습니다. 이 정도는 좀 강하게 쳐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최효진 선수의 실수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겠네요. 브레이크 거의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많이 보면 안 됩니다. 강하게 쳐야죠. 아, 네. 건시드를 받지 못했고요. 네, 포기를 했네요. 그리고 컨시드를 줬죠. 아, 대지로 빠르겠네. 네, 경북포항팀 두 번째 홀에서도 또다시 패배해서 이제 창원팀이 투업으로 앞서가게 됩니다. 지난 게임보다 조금 급하세요. 네, 급하긴 해요. 다시 제 리듬을 찾으셔야지 빨리. 비를 잊어버리는데 비 오니까 빨리 닦고 빨리 또 천천히 하셔도 돼요. 비가 네, 오니까 생각하니까. 또 이제 동공님들도 준비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으니까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천천히 천천히. 제가 지금 계속 컨시드를 받아가지고 퍼팅을 한 번도 못 꾸려봤거든요. 첫 팀 두 번째 홀. 일부러 작정해진 것 같기도 하고. 네, 날씨 탓인가요? 오늘따라 잦은 미스샷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남 창원팀이 투업으로 앞선 상황에서 이어진 3번 홀 개인전. 양팀 프로들은 모두 보기를 기록하면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이제 경기는 포썸 매치로 진행됩니다. 4번 홀, 프로와 프로의 티샷으로 시작되는 포썸 매치. 아름다운 CC 레이크 코스 4번 홀 411m 퍼5 홀입니다. 네, 짧은 퍼5 홀입니다만 오르막 경사 굉장히 심합니다. 아, 요즘 뭐 티샷, 세컨샷까지는 선수들이 대체로 잘 쳐주고 있는데 이 서드샷 승부가 나고 있단 말이죠. 네, 서드샷은 반드시 핀이 있는 단으로 올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티샷을 하게 될 프로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포썸 매치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예수 선수의 티샷. 이번에도 약간 탑핑성. 저희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러프 바로 넘어왔잖아요. 네. 러프 지역을 이발소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렇죠. 지금 카메라 못 쳐다보는 거예요. 네. 탑볼 났기 때문에. 그 기분 전 알아요. 네. 네, 평소 본인 플레이를 다 보이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이예슬 선수입니다. 근데 이예슬 선수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네 선수가 다 그러거든요. 네, 박보미 선수 심기일전해야 합니다. 박보미 선수는 정확한 히팅, 좋은 탄도, 정확한 안착. 와. 그러나 같은 거리. 나란히. 네, 공중전과 지상전 결국엔 무승부였습니다. 와, 또 김필재 선수의 매너 손. 풀을 주고 하늘 비가 따라왔으니까 나아지겠죠? 그럼요. 아니, 지금 왼쪽 벙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카메라 쪽으로? 네. 우측은 오히려 공간이 조금 있어요. 네. 일어나지만 않게 치시면 돼요. 네, 4강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를 생각했을 때 두 팀 모두 포썸 매치에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이번 결승전에서는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지금 최효진 선수가 좀 특이한 점이 보이는데요. 네. 오, 근데 4강전에서는 발이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아. 근데 샷을 하면서 자꾸 왼발을 뒤로 빼면서 샷을 하네요. 아, 정말요? 네. 저것 때문에 오늘 미스샷이 좀 몇 개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김필재 선수는 거의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쫙 미끄러지는 듯한 그런 스윙을 하는 선수입니다만 이게 411m밖에 되지 않아도 이 프로 선수들 세 번째 샷 거리가 길게 남겠습니다. 네, 약간 밀렸지만 괜찮은 샷이에요. 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클럽 선택에 있어서도 한 클럽 더 길게 잡는 게 낫나요? 저는 뭐 두 클럽까지 더 잡으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윙을 정말 스윙하기 싫고 연습하기 싫을 때 그 기분으로 휘둘러라. 그러면 진짜 잘 맞아 나가요. 아, 네. 그 기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찍어줘. 근데 이나 씨는 안 될 거예요. 늘 연습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는 전화 씨 아예 안 돼요. 네. 이예슬 선수가 128m 오르막가만 하면 지금 한 140m까지 봐야 되는데 그러면 150m를 치는 클럽, 그 아마 롱아이언을 잡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자, 여기서 컨택이 잘 들어갔고요. 왼쪽으로 좀 잡아당겨지는 느낌. 어우, 다행입니다. 하지만 투퍼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반대로 지금 박보미 선수는 75m 정도 남아있거든요. 네. 오르막까지 고려했을 때 80m가 조금 넘는 거리인데 이렇게 본다면 제가 갖다 붙일게. 경북 포항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투 다운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 기회를 노려야합니다. 그나마 지금 네 선수 중에 가장 컨디션이 누가 좋냐 하면은 박보미 선수거든요. 네. 지금 김필재 선수가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 역할을 두 배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오늘 컨택 좋아요. 와. 아,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좋은 위치 온그린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북 포항팀은 옵션이 생기죠. 네. 지금 최유진 선수가 롱펏을 남기고 있는데 저 펏 결과에 따라서 붙일 것이냐, 네, 아니면 공격적으로 칠 것이냐 옵션이 생기거든요. 비 오는 날에는 왜 어렵냐면 저기 우산에 수건 매달려 있죠. 그다음에 김필재 선수는 목에다 수건 감고 다니죠. 너무 할 게 많아요. 네. 그래서 평소 루틴을 좀 잃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자, 이 중요한 펏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겠습니다. 예선 1위의 성적 최효준 선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자연 경사를 타야 되는데요. 아, 빠르죠, 빠르죠, 빠르죠. 아, 많이 간다, 많이 가. 지금 살짝 보면 그린에 이제 물이 고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를 지금 중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딱 경계선이에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 스피드는 전혀 줄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붙이기만 해도 됩니다. 열심히 붙여야죠. 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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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이스! 김필자 선수! 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와. 아, 정말 역시. 멋진 버디펏 보여줬는데요. 오, 이야. 두 번째 홀에서의 실수를 만회할 만한 정말 멋진 퍼트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와, 네, 첫 번째, 두 번째 홀에서의 실수를 완벽히 만회합니다. 김필재 선수의 환상적인 버디로 경북 포항팀이 드디어 하늘을 따라잡게 됐는데요. 경남 창원팀 쉽게 간다고 생각하다가 크게 한 방 맞은 느낌이겠네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아프죠? 네, 더욱더 흥미진진한 다음 홀을 기대해보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폭우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채널 고정! 네, SG 골프더매치 시즌4 4차전 결승전입니다. 현재 경남 창원팀이 원업으로 앞선 가운데 이제 파3 5번 홀에서 경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선수들 티샷이 절대 벙커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5번 홀. 아마추어와 프로의 티샷으로 시작되는 풋썸 매치. 아름다운 CC 레이크 코스 5번 홀 169m 파3 홀입니다. 네, 아름다운 시그니처 홀. 하지만 이 장면에서 오늘은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클럽보다 두 클럽 이상 잡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 클럽을 잡아야 하는데요. 그린만 제발 지키자고요. 벙커는 안 돼요. 네, 김필재 선수 이전 홀에서 정말 멋진 퍼트 보여줬는데요. 다시 티샷입니다. 김필재 선수가 유일하게 저에게 좋은 기억을 남긴 것. 4강전에서 홀인원할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탭핀 버디로 이 5번을 승리를 거뒀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롱게임이 그 정도 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샷이길래 표정이 좋지 않을까요? 벙커네요. 아, 벙커입니다. 네, 하지만 박보미 선수가 두 번째 샷 잘 해결해 줄 거라 믿고요. 이예슬 선수의 티샷. 오늘 이예슬 선수면 드라이버 잡아야 되나요? 방을 넘었죠.
아, 그래도 좀 짧게 잡았군요. 4번 유틸리티를 좀 선택한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예슬 선수도 최상의 컨디션은 아닙니다. 지금 스윙을 디테일하게 체크하고 있는 걸 봤을 땐 지금 상하 밸런스가 좀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오늘 전체적으로 샷감이 좋지 않은 이예슬 선수입니다. 컨택 정확히 들어가야죠. 이번에는 스위스팟 잘 들어갔습니다. 아, 나이스 온. 네. 풀스윙하다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바람이 있길래 6번이 맞겠다 해서 치는데 조금 물이 크니까 조금 부드럽게 치려고 합니다. 지금 박보미 선수는 본인이 해야 되는 샷에 대해서 생각도 많았고, 네. 아, 이 샷이 아마 오늘 승부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샷입니다. 컨택 좋았고요. 오. 네. 좀 크긴 했습니다. 지금 벙커가 굉장히 다져진 상태. 물을 많이 머금어서 바운스가 일찍 튀고 말았습니다. 왼쪽이 4강전에서 정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던 최효진 선수. 4번 홀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거리감을 보여줬던 퍼팅. 김필재 선수가 어느 정도 좀 해주고 상대 실수를 기다려야 됩니다. 전홀에서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아하. 네,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네요. 지금 그린이 이제 물을 많이 머금다 보니까 조금씩 강하게 쳐야겠다는 생각이 선수들에게 있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 최효진 선수에게 너무 좋은 퍼팅을 줍니다. 네, 최효진 선수의 이 버디펏 성공하게 되면 또다시 투어입니다. 계속해서 앞서 나갈 수 있을지 이 퍼트가 더욱더 중요해지는데요. 이야, 와. 잘했습니다. 네. 네. 왼쪽 봐야 되겠네요. 두 번이나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네요. 너무 많이 봤나? 너무 많이 봤나? 이예슬 선수도 외면, 캐디님도 외면. 박보미 선수의 보기 퍼스입니다. 근데 그 선수의 진가를 보려면 어려운 상황에서 지켜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정말 내 선수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집중력을 가장 잘 발휘하고 있는 선수가 현재로서는 박봄이 선수입니다. 네, 늘 큰 실수 없이 신중한 모습, 집중력 있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아, 이걸 또 성공시키네요. 아우, 잘했습니다. 오, 네. 보기로 마무리하는 경북 포항팀입니다. 여기서 괜히 이예슬 선수의 그 짧은 퍼시 안 들어가게 되면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오르막, 브레이크도 약간 슬라이스 라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쉽게 성공할 겁니다. 오! 오! 네, 이 파퍼 넣지 못하게 되면서 양팀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스코어는 그대로 유지되네요. 6번 홀. 아마추어와 프로의 티샷으로 시작되는 포섬 매치. 네, 이제 여섯 번째 홀 마지막 포섬 매치입니다. 또 밀렸어요. 아, 회전으로 이제 이것도 다행이네요. 네. 일단 4온에 성공을 했고. 아이고, 이것도 보기 퍼시였는데 네. 너무 거리가 멀었죠. 정말 극한 상황 속에서 선수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예슬 선수는 파펫 붙이기만 해도 되죠.
네, 무난히 네. 보기 성공했고요. 네, 이렇게 경북 포항팀의 실수로 경남 창원팀이 투어보로 또다시 앞서가게 됩니다. 7번 홀, 포볼 매치. 팀별 스코어 합산으로 승부. 네, 이제 7번 홀 포볼 매치입니다. 이제 각자 선수가 플레이하고 스코어가 합산됩니다. 150m밖에 되지 않는데 스코어는 가장 안 나오는 어려운 그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스 온. 네, 아, 이 언듈레이션 보세요. 막 근육질의 그린 같지 않습니까? 네, 마치 종이를 구겼다가 편 것처럼 뭔가 승부욕이 돋게 만드는 그린입니다. 지금 최유진 선수는 5번 아이언, 150m를 5번 아이언 칠 정도면 지금 두 클럽 더 잡은 거거든요. 네. 굉장히 부드럽게 치겠죠. 네, 오늘 아이언에서는 큰 실수 없었던 최유진 선수입니다. 네. 네. 그냥 온. 네. 오, 내려와요, 내려와요. 나이스. 아, 참. 네. 이런 날 경기하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이 더매치는 모든 난관은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면서 진정한 챔피언을 뽑습니다. 네, 오늘 티샷에서 잦은 실수가 있었던 김필재 선수. 아, 김필재 선수 이번에 그립을 강하게 잡으면서 릴리스가 일찍 들어갔는데요. 저 위치는 좀 길었기 때문에 벙커에는 안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음대로 플레이가 되지 않아서 심리적으로도 참 위축될 것 같습니다. 박보미 선수, 오늘 큰 실수가 없었던 선수입니다. 오, 이거는 탑핑인데요. 앞쪽에 떨어지면 좋아요. 아, 저기 위치가 벙커입니까 아닙니까? 저쪽에 딱 지금 벙커가 있는데. 네, 맞아요. 일단은 경남 창원팀 두 선수는 온그린에 성공을 했고 경북 포항팀 두 선수는 그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무리를 하나요. 파이팅. 파이팅. 마무리를 하나요. 오, 좋다. 만약 여기에서 경남 창원팀이 승리를 하게 되면 매치는 종료가 되죠. 네. 굉장히 중요한 홀입니다. 아, 2번 홀에서도 이런 실수를 했었는데 참 야속하게 굴러가네요. 아무래도 비가 오다 보니까 템포가 굉장히 빨라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정확한 컨택을 잘 못 만들고 있습니다. 본인 루틴 다 지키고 있는 게 지금 유일하게 박보미 선수예요. 네. 잘했어요. 오, 좋습니다. 지금 저 정도 퍼팅에 대한 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한 2m 안쪽. 자, 이게 지금 두 선수가 그린을 지켰다 하더라도 이 퍼팅이 쉽지가 않습니다. 7번 홀에서는. 또 롱 퍼팅에 있어서 오늘 아마 지겨울 겁니다. 오르막 또 내리막 2단 그린 계속 퍼팅을 해야 되는 최효진 선수. 아니라 잘 안 굴렀나봐요. 내렸는데도 안 가네. 언니 빼줘서도 돼요. 네. 이럴 때는 이제 주위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면 네네네네. 굉장히 외로워지는 거예요. 네. 위로 해줘야 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해줘야 되는데 오늘 정말 최유진 선수는 다른 최유진 선수가 와 있는 것 같은 이 퍼팅에 있어서는 정말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이예슬 선수도 참 오늘 생각이 많은 상황입니다. 원하는 대로 플레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하. 네, 모두 비슷한 위치에서 공이 멈추네요. 예나 씨, 이제 퍼팅 대결이잖아요. 네. 저 네 개의 공 중에 몇 개가 들어갈까요? 아, 왠지 한 개 정도? 한 개 정도. 그만큼 지금 코스 상태도 그렇고 네. 비가 많이 오잖아요. 네. 선수들도 집중력이 흐려지는 상황입니다.
한 개 아웃. 실패. 막 실패. 지금 김필재 선수는 컨시드를 못 받은 것 같고. 네. 예, 보기퍼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효진 선수의 파퍼. 참 비가 많이 내리네요. 선수들이 점점 지쳐갈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도 정신 집중해야 합니다. 나이스! 오, 나이스 퍼팅! 야, 이건 진짜 멋집니다. 슈퍼 세이브입니다. 야, 최효진 선수 역시 잘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박보미 선수가 무조건 넣어줘야죠. 먼저 네. 이예슬 선수가 하네요. 이예슬 선수가 이 퍼스를 성공시키면 매치가 종료가 됩니다. 네. 네, 컨시드 보기로 마무리하는 이예슬 선수입니다. 이예슬 선수는 지금껏 우리가 알아왔던 이예슬 선수의 컨디션이 아니에요. 일단은 비가 안 오는 날 잘 치는 이예슬. 네, 비가 오는 날 잘 치는 박보미. 이 퍼팅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합니다. 실패하면 매치 종료됩니다. 나이스 퍼팅! 성공했습니다. 야, 이렇게 네. 되면 김필재 선수 어렵지 않은 퍼팅 남기고 있죠. 네, 이 보기퍼 꼭 성공해야지 다음 홀로 넘어갑니다. 참 평소에는 정말 쉬운 퍼시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네, 그립도 미끄러울 테고. 네,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코어는 그대로 유지되고요. 이제 도미 상황 다음 홀로 넘어갑니다. 8번 홀 싱글 매치 프로와 프로의 대결. 네, 이제 8번 홀 싱글 매치 프로와 프로의 대결입니다. 이예슬 선수 강하게 티샷 했고요. 이번에 정확히 컨택 됐습니다. 그리고 페어웨이 왼쪽 아주 완벽한 곳에 보내놨습니다. 네, 이제 박보미 선수 경북 포항팀 투 다운이기 때문에 이제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무조건 공격적으로 가야 하는데요. 근데 선수들은 비 오는 날 플레이를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좀 불편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아주 컨디션이 바뀔 정도로 영향을 받진 않을 겁니다. 네, 한가운데 잘 갔고요. 네, 경남 창원팀의 이예슬 선수 더매치 두 번 출전에 두 번의 챔피언을 한 실력자 선수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 플레이를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맞서고 있는 경북 포항팀의 박보미 선수 더매치 첫 출전이지만 큰 실수 없이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부처가 되는 8번 홀 계속해서 이어볼게요. 30대 오르막 살짝 있어요. 근데 약간 뒷바람이 있어서. 좋은 것도 없나 봐. 네, 지금 포항팀 드롭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캐주얼 워터라는 상황이거든요. 네. 굉장히 포가 쏟아질 때 물이 고인 지역에 공이 가 있으면 한 클럽 이내에서 그 물 지역에서 한 클럽 이내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룰입니다. 네, 이예슬 선수의 두 번째 샷 좀 컸습니다. 지금 이예슬 선수의 샷 결과 나쁘다고 할 수 없죠. 네. 지금 도미 상황에서 무승부만 해도 되는 상황. 오늘 쇼퍼팅만 안 걸리면 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오늘 박보미 선수가 아주 다부지게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정말 또 중요한 상황을 맡고 있습니다. 샷! 스윙 좋죠. 컨택 좋죠. 힘 컨트롤 좋죠.
아, 이번에는 약간 플라이어 비슷하게 거리가 네. 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또 어프로치로 잘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큰 것 같죠? 네, 지금 저 위치에서 그림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와 정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경기 당일날 천둥번개도 있었기 때문에 잠시 경기도 중단이 됐었고 네. 이제 그렇게 일정하지 않은 패턴으로 경기가 진행되는 상황 아마 더 매치에서 역대 가장 안 좋은 기상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수들 집중해서 경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아, 오늘 왜 다들 저렇게 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만약에 입장 바꿔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은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잘 떨궜고요. 아하. 아. 오늘 박보미 선수가 성공시키기에는 조금 길게 남았지만 그래도 퍼감이 워낙 좋습니다. 네, 이제 이예슬 선수의 버디 퍼십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굳이 공격적일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가까이 붙여서 컨시드를 받는 작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이예슬 선수의 스타일은 늘 공격적인 플레이 성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 컨디션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거예요. 이예슬 존에 또 들어갔어요. 오늘 이예슬 안 들어가는 존. 아하. 불안해지죠. 네. 저 상황에서. 아, 왜 이거 이렇게 많이 남은 거야. 막 이제 막 그러면서. 과연 9번 홀까지 갈지 아니면 8번 홀에서 경기가 종료가 될지 이제 박보미 선수의 파펫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기회가 왔을 때 박보미 선수가 성공을 시켜주고 이예슬 선수가 실수할 것을 기다려준다면 그런 시나리오가 된다면 9번 홀까지 갈 수가 있죠. 아하. 아, 아쉽습니다. 컨시드 보기로 마무리하는 박보미 선수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예슬 선수가 투퍼팅만 해도 경기는 네. 종료가 됩니다. 예, 시작드리겠습니다. 아하, 네, 컨시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치가 종료됐습니다. 이제 승부가 났고요. 경남 창원팀이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4차전 우승팀은 이예슬 최효진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명불허전이라고 했을까요? 뭐 최효진, 이예슬 정말 우승 제족인데 오늘 컨디션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이 내공은 지금 현재 챔피언에 올라있는 이혜지, 박종일 선수를 위협하기에 충분한 실력자들인 게 분명해 보입니다. 네, 정말 이 챔피언팀에 도전하는 가장 강력한 팀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혜지, 박종일 선수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어떤 전략으로 방어전을 펼칠지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세요. 지금부터 결승전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상식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아름다운 CC 이종권 대표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를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SG 아름다운 CC 대표 이종권입니다. 오늘 결승전에 선전해 주신 선수 여러분, 대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4차전 결승전 우승팀을 모셔보겠습니다. 경남 창원팀의 최효진 선수 그리고 이예슬 프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상에는 이종권 대표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트로피와 상금이 주어집니다. 네, 우승 상금과 트로피가 주어지고요.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 당연한 결과인지 또 그리고 나아가는 챔피언 전까지의 과정으로 제가 3세 문제인데 우승이 네. 이번에는 꼭 챔피언까지 갈 것입니다. 네, 반드시 챔피언 자리에 올라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을 위해서 남겨둔 이 프로님하고 한 번 또 이긴 경험도 있고. 꺾이다기보다는 실수였기 때문에. 네. 프로의 덕을 많이 입은 선수로. 틀린 말은 이기는 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대로 치시니까, 네. 네. 저도 이제 믿음을 가라요. 그때는 하고 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험을 더 장점으로 살려서 하면.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갑자기 자신감이 화풀는데요. 네, 포항팀 궂은 날씨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압축권 쓰면서 열심히 친다고 쳤는데 사실 많이 긴장이 될 줄 알았는데요.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쳤던 것 같고 또 친분이 있는 예슬 프로랑 또 같이 플레이를 하게 되어서 네. 표정 관리가 잘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더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저는 예슬 프로를 응원하겠습니다. 예슬 프로 화이팅!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골프의 눈높이도 높아진 것 같고 프로님들과 같이 쳐본 게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꼭 도전하면은 예선 스코어를 잘 받아서 네. 주명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